오늘의 주력 종목 살펴보시죠. 오늘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과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지난 거래일 좀 강세를 보였었던 이 폴더블 관련주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뭐 이번 주 주력 종목으로는 파인테크닉스, 또 세경 하이테크, KH 바테, 그 외에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좀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뭐 파인테크닉스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간 방송에서 좀 여러 번 안내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 주가 추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폴더블 관련 모멘텀에서 관련주 내에서 좀 그래도 대장주로 꼽혀지고 있는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관심을 좀 1순위로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대표주 가운데 하나인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우선 작년도 호실적으로 좀 증명된 이 폴더블 관련 모멘텀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올해 두 배 이상의 출하량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점은 작년도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고객사가 두 배 이상의 이런 출하량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세경 하이테크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폴더블 관련주로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파인테크닉스가 관련주 내에서는 좀 최선호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세경 하이테크 역시도 차선호주로서 좀 저가 매수에 나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뭐 세경 하이테크 역시도 지난해 영업이익 174억 원으로 그 전년도 대비 765% 증가를 했다라는 점, 또 단기 순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에서 올해 실적 역시도 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예상 올해 영업이익 약 35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2,800억 수준이다라는 점은 어찌되었건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뭐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라는 점과 더불어 이 시장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 기대감을 감안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